라이브 고전의 첫 무대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23일 오전에 하는 2020 AMA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두 개의 부문에 후보로 오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, 아, 그래미는 정말 최고의 시상식이구나. 새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잠 안 자고 지켜보지 않을까. 자, 타이틀곡 Life Goes On, 그 무대는 시상식과 연말 무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. 특히 첫 무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 맞죠? 네, Life Goes On의 첫 무대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23일 오전에 하는 2020 AMA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첫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두 개의 부문에 후보로 오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, 기자님들과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한국 시간으로 25일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또다시 감격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, 우리 멤버들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네요. 네, 뭐 하나도 안 떨린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. 저희도 매번 이제 많은 인터뷰에서 다음 목표나 뭐 골이 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셨을 때 늘 언급하던 거 중에 하나였어서, 저희가 연습생 때 혹은 우리가 중학생, 고등학생 때 치열하게 들었던 그 당시의 노래들이나 무대들이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무대가 그 그래미 무대였는데, 그때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나마 아, 그래미는 정말 최고의 시상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,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2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뭐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네, 그때 뭐 아마 새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잠 안 자고 지켜보지 않을까, 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